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갈치 새끼 조림입니다. 굉장히 매력 있는 맛입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200g이고요. 한번 해볼게요. 불을 약하게 지금 예열하고 있었어요. 중약불에 상당히 오래 볶아주셔야 돼요. 이 과정은요, 비린내를 잡는 확실한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볶아서 가루를 깨끗이 털어버려야 작품이 나와요. 오래오래 볶아주세요. 바삭바삭 할 때까지. 그래야 맛있습니다. 설렁설렁 해놓으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. 지금 이 몸체는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. 근데 가루는 지금 살짝 새카매요. 이럴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고요. 가루 털고, 회는 찬물에 한번 헹궈 올게요. 엄청 나오죠? 가위로 너무 긴 거는 조금씩 쉽게 쉽게 하세요. 이런 거는 맛술입니다. 한 3개만 쓸게요. 불 꺼놓고 하셔도 괜찮아요. 끄세요 아예. 그 다음에 진간장 2개만 쓸게요. 국물은 요 정도만 쓰셔야 돼요. 그리고 마늘 한 스푼. 마늘 한 스푼 써주시고요. 우리의 굿이다. 조금만. 조청입니다. 없으시면 물엿 써주세요. 근데 이거는 조청하고 설탕을 같이 써야 맛있어요. 저는 같이 쓸게요. 두 개. 기름. 저는 건강 때문에 아보카도유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서. 불은 세지 않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특징이 제 요리가 번거로운 것 같지만 사실 소스를 따로 안 만들잖아요. 소스를 따로 만들면 초치곤란이에요. 그래서 간을 살짝 줄여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모자란 맛은 이따가 이제 맞출 수 있도록. 이제 이 요리의 특징은요, 청양고추예요. 기가 막힙니다. 청양고추 은근히 큰거 5개나 써요. 그리고 붉은 고추도 한 3개 쓸 거고요. 고추가 신의 한 수예요. 그래서 꼭 고추를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, 바글바글 끓고 나서 청양 써주시고요. 붉은도, 청양은 좀 작게 썰었고요. 불고는 또 모양도 내고 하나씩 집어 먹으면 신의 한 수거든요. 조금 크게 썰어도 괜찮습니다. 바글바글 일단 끓여주세요. 이거 놓고는 금방 끝낼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끓이셔야 돼요. 넣어주세요. 깔끔하죠? 이제 순식간에 끝내야 돼요. 오래 하시면 안 돼요. 마지막 단맛은 설탕으로 할 겁니다. 왜냐면 이게 너무 질척거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. 약간 꼬들꼬들해야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멸치볶음처럼요.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바짝 말려주셔야 되고요. 설탕은 만약에 모자라면 조금 써주시면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이제 한번 먹어볼 거예요. 먹어보고, 이제 설탕 맞추고, 고추 하나 더. 아, 맛있다, 고추. 설탕 조금만 더 넣을 거고요. 참깨 넣고, 조금만 잡숴보세요. 자. 시식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. 살짝 달콤해야 맛있어요.
맛있어요. 간 어때요? 딱 좋지? 딱 좋아요. 이 청양고추가 이게 진짜 맛있지? 신의한수네. 별미네. 완전. 어우, 매콤하니 꼭 해서 잡숴보세요. 황 대장님이 강추하시는 거 아무거나 강추 안 하는 거 아시죠?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